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가장 컸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가게들이 있다는데요. 김은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기 파주시의 고깃집 앞에 걸려 있는 현수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8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다 지난해 폐업한 가족도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차례인에서 건강하네요. 내년에 또 좋은 일 있을 거야. 파이팅 하시고요. 작년에 아예 다 털고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큰 지원을 받아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3일, 하루 3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이벤트 시작 사흘 만에 17팀의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 고깃집 역시 형편이 좋은 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식당 8곳 가운데 6곳을 폐업할 정도로 매출 부진을 겪었습니다. 코로나가 2년째 계속 되어오고 있잖아요. 연말연시 대비해서 조금의 희망의 불씨라도 좀 살려보고자 해서. 서울 성북구 덮밥집.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선별 진료소 의료진 15명에게 전달될 도시락입니다. 이 식당은 취약계층과 의료진에게 지난 9월부터 도시락 100개를 기부했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이게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내년엔 200개, 그 후년에 300개 뭐 계속 조금씩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나눔이 따뜻한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